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그 여행은 빛과 함께하는 시간 여행입니다. 오늘 여행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시간 여행하면 우리는 많은 영화와 소설을 통해서 저런 게 과연 가능할까? 어떤 사람은 가능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타임머신, 그 타임머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임머신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본 후에 여행을 떠나는데 여행은 두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한 곳은 과거이고 또 한 곳은 미래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이론입니다.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에 다시 말해서 뭐 빛의 속도나 또는 다른 속도 있을 텐데 그럴 때에 주변의 상황이 변할 것인가 안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술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본 것과 움직이면서 본 것이 과연 같을까 다를까 이런 것을 기술을 하는데 이러한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정을 몇 가지 하는데 그 중에 가정 한 가지가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즉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속도는 누가 보든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을 해보면 이치에 닿지 않죠. 우리가 어떤 하나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떤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달리는 사람이 그거를 보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보이거나 또는 더 느리게 가거나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빛이라는 것은 누가 보든지 가만히 서서 보든지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빨리 달리면서 보더라도 언제나 일정하다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불합리한 가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없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하고 나니까 흥미로운 현상들이 생깁니다. 보통은 시간이 일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물체의 길이, 이곳의 길이는 15cm. 내가 봐도 15cm. 지금 비행기에서 이걸 봐도 15cm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떨 때 그러냐 하면 빛의 속도와 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이곳의 길이는 15cm에서 10cm로 짧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한 현상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단순했는데 즉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똑같다. 그러나 그 단순한 가정을 함으로써 굉장히 신기한 일상생활에서 예측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간적으로 오는 것을 망원경으로 보는데 망원경으로 모아서 보는 이 빛이 과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빛은 공간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을 이용을 하면 공간 여행과 시간 여행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상상 속의 타임머신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할 수 있는 타임머신입니다. 우리가 이런 타임머신을 가지고 이제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이러한 타임머신이 과연 어떠한 종류가 있고 그리고 그런 타임머신으로 보게 될 장소가 어떠한 것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망원경이라고 하는 타임머신은 지구상에 등장한 것은 1608년
약 400년 전입니다. 발명은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발명이 되었죠. 네덜란드는 망원경과 함께 가장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현미경도 발명한 나라입니다. 이 망원경을 처음 발명한 사람은 한스 리퍼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얼마 벌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편 이런 망원경이 발명되었다는 소식을 옆나라 이탈리아에서 갈릴레오가 듣고 갈릴레오는 스스로 이 망원경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지름이 한 5cm 되는 작은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레오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 망원경으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보고 놀라운 발견들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망원경의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에서 오는 모든 종류의 빛, 모든 종류의 입자, 그런 것을 붙잡아 오는 기기, 그런 것을 망원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서 오는 그 빛과 입자, 이런 것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여러 종류의 관측기기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기는 여러분들의 디카, 스마트폰에 사용이 되는 CCD 카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기록을 해서 나중에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망원경의 종류도 우리가 보통 접하게 되는 전자기파, 또 다른 종류의 파인 중력파,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입자,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자기파는 전파, 보통 우리 TV를 수신할 때 사용하는 파가 전파고,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 가시광은 우리가 보통 가시광을 보는 망원경을 보통 광학 망원경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사진은 우리에게는 은하철도 999로 유명한 안드로메다 성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사진은 전파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 이것은 적외선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 이게 보통 우리가 아는 디카로 찍은 사진, 그리고 자외선 사진, 엑스선 사진, 똑같은 안드로메다 성운이지만 그 모습이 모두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진을 찍었을 때 엑스레이를 찍으면 주로 뼈만 잘 보이죠. 그 뼈가 인간의 모습인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앉아계신 이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인지 사실은 진짜 모습은 그 모두이죠. 단 무엇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어떤 망원경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주는 정말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주의 야누스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향해서 이제 시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먼저 지구를 막 벗어나게 되면 볼 수 있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3시간쯤 되면 물론 빛이라고 하는 타임머신을 타고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빛으로 3시간을 달려보면 만나게 되는 곳이 이렇습니다. 이 사진은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라고 하는 위성이 1999년에 찍은 사진인데 금성, 지구,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지구가 이렇게 보입니다. 빛의 속도로 3시간만 떠나면 지구는 저렇게 작은 점으로 보여서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는 아주 푸른 희미한 점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존재는 우주에서 참 미미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사진이죠. 좀 더 가보면 1400년을 달리면 이러한 행성을 만나게 됩니다. 케플러 그 우주망원경으로 찾아낸 452번째 별에 있는 작은 행성인데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자면 요 별에 이러한 행성이 있는데 요 행성이 지구와 굉장히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 정도의 별에 지구와 비슷한 정도의 거리. 지금 우리 태양계에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다면 거기 분명히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행성을 올해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1400년 가면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는 외계인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2만 5천년을 가게 되면 이러한 천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천체는 아까 보신 축구공처럼 둥글게 보이는 성단의 중심부를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것은 별입니다. 이 구상성단은 이제 메시에 캐탈로그에 있는 13번째인데 중요한 점은 아까 소개한 전파망원경 300m짜리를 가지고 인류의 모든 정보를 이 그림에 먼저 담았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정보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사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태양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레시버 망원경의 구조, 이런 것을 담아서 이 구상성단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1974년에. 그래서 지금 40년 정도 됐습니다. 이 성단까지의 거리는 2만 5천 년. 그래서 앞으로 2만 5천 년 빼기 40년을 해야 저 성단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외계인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시 답신을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5만 년 후에 외계인의 신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5만 년 이상을 더 살아야 됩니다. 다시 2만 5천 년에서 250만 년으로 가면 우리에게 익숙한 안드로메다 은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굉장히 큰데 이게 보름달의 크기죠. 올해는 슈퍼문 때문에 달이 유난히 밝아서 달을 즐길 기회가 많았었는데 이 달보다도 훨씬 큽니다. 하늘에서 보기에. 근데 워낙 어두워서 서울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깜깜한 강원도, 오지 이런 데 가면 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5,400만 년을 가면 별자리 중에서 이제 봄에 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처녀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빡신 네모 지역에 보면 이게 이제 은하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처녀자리에는 은하단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은하가 대략 2,000개 정도 있습니다. 각 은하는 별이 2,000억 개 정도 있죠. 그러니까 2,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가 2,000개 있는 그런 은하단인데 이 은하단을 열심히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뒤져가지고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초록색,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구상성단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저들이 세계에서 최초로 이와 같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있는 구상성단들의 분포로 이루어진 거대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남쪽 하늘의 용광로 자리에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아주 오래오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20일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그럼 투자한 시간의 가치는 대략 수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를 찍어봤더니 이 속에 여러 종류의 천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대략 50억 광년에 있는 천체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중간에 그 다음에 100억 광년 이상이 있는 점들이 보이는데 이 점들은 모두 별이 아니라 갤럭시, 은하들입니다. 그래서 찍은 곳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갤럭시 숫자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5천 개 정도 되는데 그 5천 개가 한 개 빼고 모두 갤럭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실 때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에 이렇게 많은 은하들이 있고 이 은하들은 거리가 10억 광년, 20억 광년, 50억 광년, 100억 광년, 그리고 120억 광년, 130억 광년까지 육박하는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이 동시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 그 끝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멀리 있는 빛을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큰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저거보다 더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우주 태초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복잡한 이름으로는 우주에 그냥 여기저기 퍼져 있다고 해서 우주 배경 빛,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은 빅뱅 때 우주가 폭발하면서 38만 년 곧 지났을 때 물질과 빛이 분리가 돼서 빛이 빠져나온 것을 오늘날 화석처럼 남아있는 것을 찍은 것인데 여기는 이게 보여주는 것은 사실 전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약간 황갈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요거는 온도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온도 차이가 10만 분의 1도입니다. 10만 분의 1도 차이로 보면 온도가 높고 낮은 곳이 있다는 것은 이때 이미 물질이 많이 몰려있는 곳과 몰리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180억 년, 130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은하가 태어나고 별이 태어나고 태양계가 태어나고 지구가 태어나고 인간이 태어나고 오늘날 파란 광장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미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됐는가?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우주의 운명이 무엇에 달려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주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봐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죠. 가장 많은 것은 우주에서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의 에너지인데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 부서에서는 이 암흑에너지 연구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게 우주에 또한 4분의 1을 채우고 있고 이제 보통 물질이 한 4%고 이 중에 빛을 내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중요한 특징은 암흑에너지는 물질을 밀어내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 암흑물질은 잡아당기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보는 그 아름다운 천체들의 모습이 사실은 0.5%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신 것은 여러분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주가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가 있죠. 암흑에너지는 청력을 갖고 있고 암흑물질은 중력을 갖고 있고 서로 잡아당기게 하는데 암흑에너지가 대부분이니까 앞으로 우주의 미래는 암흑에너지 때문에 팽창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이 팽창이 멈추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온도는 점점 내려가고 모든 에너지는 고갈이 되고 그래서 우주의 미래는 매우 어둡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8억 년에 과거 시간여행을 했는데 이러한 시간여행은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천재과학자의 발상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정작 아인슈타인은 그 시간여행을 할 게도 없었고 우주의 모습을 볼 게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진은 모두 아인슈타인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알려진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카오스를 통해서 카오스의 원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날리지 오웨이크닝 온 스테이지 해가지고 이러한 자리를 빌어서 케이오스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을 코스모스로 그렇게 인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